이 길이 제 보면은 6.7km입니다. 지방도에서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네요. 단순한 길을 산길을 6.7km를 올라가야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아주 지금 상황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길 중에 상당 부분이 비포장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은 마치 대굴 같다는 생각이 들죠. 100%인데 8,000원이에요. 2018년 현재. 그리고 이 메밀전을 드시고 나면, 이 백김치를 드시고 나면, 이 메밀묵을 드시고 나면 다른 데 가서는 못 먹는다. 저는 이 메밀전 볼 때마다 아주 특이합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얇죠. 가마솥 뚜껑에다가 뒤집어 퍼서 굽는 메밀전. 예전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이걸 다 구워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인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굽는다고 그러네요. 이제 입에 넣어보면은 메밀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 메밀 맛. 먹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하면서 기름 냄새하고 메밀 맛이 나요. 그럼 잘 부친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얇게 부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하고 이거 어떻게 부치는가 싶은데 부치는 거 봐도 모르겠어요. 매일 얇고. 구수한 곡물 냄새가 나야 되지. 여기서 신냄새가 나거나 하면 상하거나 소위 말하는 식당에서 사용을 하는 맹소다, 소다를 넣으면 이물을 이렇게 구수하게 못 먹습니다. 단맛을 전혀 섞지 않은 저 동치미도 아주 일품입니다. 뭐 예전 것이라서 소중한 게 아니고 일체 감미제나 다른 것을 안 넣고 만든 동치미. 자, 주방입니다. 손반죽을 하시면 힘든데 예. 반죽기를 쓰셔도 되잖아요. 손님들이 대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손이 지금 이렇게 다 망가지면서 지금 손님들이 바로 알더라. 그래서 저 손가락이 저렇게 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손반죽 하십니다. 메밀은 열에도 예민하지만 수분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름엔 이렇게 잠깐만 두고 공기 노출이 많이 되면 그 껍질부터 상한 냄새가 나요. 메밀은 잠깐 둬도 상하는데
재밌는 거는 100%로 해서 이것도 물을 쓰는 게 요령이 있어요. 그냥 차가운 물 쓰는 거, 뜨거운 물 쓰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면수 삶은 물 쓰는 거. 면 삶았는 물을 반죽할 때 쓰는 거. 저기 보면 지금 물이 두 종류가 돼 있잖아. 우리 손님들이 이제 면수도 지금 다 썼는데 면수하고 차가운 물하고를 비율이 있어요. 섞어 쓰는 비율이. 이분이 봉평 출신입니다. 그리고 횡성에서 오래 사셨는데 횡성에서 40년, 50년 사셨죠. 막국수 만드는 거 30년. 뭐 그 장사를 안 한 시절부터 따지면은 그건 한 60년을 지금 하신 겁니다. 저분 보고 비율이나 시간, 숫자 물어보는 거는, 그리고 이 장작불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우문현답이 나오죠. 장작불 아니면은 사람들이 알더라. 위에 그럼 몇 돌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했지. 맨 처음에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부수가 매가리가 없고. 여기 온 지가 한 50년이 돼가지고 1970년도에 왔는데 장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다가 이 장사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자꾸 와서 우리 집 와서 그냥 눌러 먹으니까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음은 얼마씩 주고 가고 누가 손 여는 사람도 막 오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 그래서 맨 이 집에서 하다가 이 집에서 노래에 간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혼자 3년을 지었잖아. 아, 지으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 다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그래서 머리가 돌아서 저 사람 그 뭐 하려고 그렇게 크게 짓냐고 그래. 식당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식당을 하냐고. 여기서 시내에서도 식당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식당 한다고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보더라고. 이제 단골 손님들도 많고 네, 여기 나는 여기 찾아오는 게 감사해서 하는 거죠. 장사가 아니고 이 먼 곳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주말에 지금도 200명이 됩니다. 한때 많을 때에는 800명까지 저 손반죽을 다 했습니다. 이분에서 이제 반죽이 약간 좀 들다 하면 한 20초. 이분이 20초. 네, 더 가고. 근데 시계가 이거 한번 잡숴봐요. 제가 손으로 잡숴 집어가지고 잡숴 깨게 잡숴요. 가정없이 꼬고 씹으면 그 메밀의 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 데 가서 잡잖아요. 꼬고 씹어서 씹어보면 그 메밀의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광칠은 입구입니다. 국도에서 불과 한 500m, 1km 정도 벗어나 있죠. 이분이 일대 전시막국수의 창업주의 부인입니다. 지금은 친정어머니 모시고 2대 이 3대 얼굴 굉장히 밝고 좋죠.
국산 콩 100%로 만든 시골 손두부 거칩니다. 이분이 일대 창업주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대나 다름없죠. 저기 지금 국수에 검은 전 부분은 녹살에 남아있던 껍질입니다. 시계 안 재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거의 뭐 감으로 알지. 살 되면 딱 이렇게 하시면 예. 느낌 딱 와요. 예. 어떤 느낌이 딱 오지? 끓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 순간이 있으니까 돼. 네. 그 순간 나무 막 떼기로 이렇게 접어보면 아세요? 그럼요. 한 20년 넘으시니까. 30년 정도, 20년 넘게 해보시면은 저렇게 흘러내리는 걸로 어느 정도 삼겼는지, 잘 삼겼는지 아닌지 아시죠? 손의 감각이라는 게 때로는 타임워치보다도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계 안 봅니다. 일대 창업주 전 사장님, 이 부인 두 분 다 지금 이제 은퇴 상태죠? 밥국제만 이렇게 도와주죠? 안 도와줘요? 근데 맨날 바쁠 거 아니에요? 재밌는 게 안 짜죠, 지금? 보시면. 저렇게 그냥 내거든요. 그럼 반죽은 언제 하십니까? 반죽은 저희가 이제 영업이 10시 반, 1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반죽은 그 전에 하고 있어요. 바로 비밀이 겁니다. 이게 지금 반죽 해둔 거거든요. 오전에 해둔 거를 하루 종일 사용을 하는데 메밀 반죽이 몇 시간 정도는 견딘다는 거죠? 네. 견뎌요. 예. 자, 메밀 반죽을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메밀 반죽하는 분들은 펄쩍 뛰는 이야기입니다. 메밀은 잘 삶는다, 반죽해서 바로 써야 된다. 근데 이 집은 30년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2대, 3대 이어갈수록 제일 고생되는 게 맛이 편할까? 사람들 오면 맛이 편했다 이런 얘기 안 들려고 아직까지는 뭐 맛이 변했다 이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네. 네. 그냥 뭐 어머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바쁠 때 해주시고 이러니까 네. 뭐 특별하게 변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붓고 있는 건 뭡니까? 연수. 지금부터 막국수 온면을 보십니다. 아, 요거 멸치 갈은 거거든요. 네. 예, 그 고사라고 조금 넣어드려요. 자, 국물 이렇게 팔팔 끓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100% 메밀 막국수를 넣습니다. 온면입니다. 차 차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잘 해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더 배워야 돼요. 13년을 배웠는데 더 배워. 완벽하게 배워야죠. 이왕 배울 거. 10년을 넘게 하신 분이 완벽하게 배우려고 더 배워야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게 온면 막국수입니다. 국물이 잘 배이게 이렇게 지금 다 흩어서 말질 않고 그냥 내놓거든요. 이래야지 요 짧은 시간에도 국물 속으로 국물이 막국수 속으로 배입니다. 뚝이네요, 진짜. 응? 아까 보니까 양파하고 부추 조금 들어갔고요. 멸치 향이 확 나요. 멸치 국수거든요. 저는 막국수보다 이거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이 진하질 않으니까 먹으면 만족스러운 그 입에 꽉 차는 느낌. 그 씹었을 때도 그 잘 만든 100% 메밀국수가 주는 그 질감이 있어요. 찐득하게 이에 응기는 맛. 이 3대 아들의 밝은 얼굴. 이 3대의 어머니 2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분의 친정어머니 1대 아주 얼굴 밝으시죠? 이분들이 100%로 만드는 메밀맛국수 예쁘고 먹으면 푸근합니다. 꼭 맛보시기를. 온면도 같이. 국수 명태 식혜 이야기합니다. 명태 회무침인데 상당히 독특한 이 집만의, 그런데 상당히 세련된. 이게 고기가 어느 부위입니까? 삼겹살. 삼겹입니다. 삼겹. 예예. 예. 여기 한 덩어리로만 해서. 쓸다가 그람으로 해서 나머지는 또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 드려요. 콩나물같이 생긴 거 메밀싹입니다. 메밀싹 부추무침, 그 다음에 명태식혜. 이 두 가지는 이 집만의 굉장히 독특한 매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어린 시절 먹었던 막국수가 아니고 이 가게의 경우에는 공부를 한 겁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뭐 부서지려고 국수가 제대로 안 되고, 한 2년째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제 100%로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손님이 굉장히 많을 때는 기계 반죽을 하고 손님이 적으면 저렇게 손 반죽을 합니다.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도 계속 연구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을 더 발전시키고 고명 하나 쓰는 것까지 다 스스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뽀얀 막국수가 마치 밀가루 국수 같이 색깔이 힙니다. 저희가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저희 형님한테 이제 그걸 배웠는데, 12시에 좀 너 일어나서 봐라 그러놓고 저 잠든 사이에 깨우지도 않고 그걸 그냥 확 버무려버리신 거예요. 그걸 양념을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배우질 못했어요. 이렇게, 아 형님 저 깨우지도 않고 바로 하셨느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형님 하시는 말씀이, 아 너 잠 자느라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해버렸다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도 어렵게 배워갖고 동생이지만도 선뜻 가르쳐 주신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 다 가르쳐 주시고, 예. 국수도 뭐 그렇게 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 형님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밀싹을 어느 순간 쓰시더니, 그다음부터는 명태 회무침, 명태 식혜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육수도 상당히 독특한 육수죠. 육수는 고기 육수입니다. 막국수집에서 고기 육수입니다. 물론 굉장히 시원하고 고기 육수에다가
나중에 명태 대무침, 명태 식혜를 올리면 재미있죠. 아, 이제는 이제 손 그 농도만 이제 아르 반죽의 농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 이거만큼은 부러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수 역시 훌륭합니다. 명태 식혜를 얹어서 그 균형을 잡아서 내는 거를 한 번 드시면은 중독됩니다. 종업원도 없이 노부부가 그냥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주방에서 오늘도 연구하고 개발 발전시킵니다. 금대리막국수 원주에서 제천 가는 국도변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말고 어디를 가거든요. 이분이 보물창고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동침이죠. 이게 가히 보물창고라 그럴만합니다. 이게 지금 한 3주 정도 됐네요. 얘도 이거 보면은 저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마늘 생강을 이렇게 갈아서 넣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편 썰어서 넣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얘가 향신료잖아. 예. 배추김치 담을 때 편 썰어서 넣지 않거든. 향이 오히려 갈아 넣는 게 빠 넣는 게 더 잘 저기 네, 잘 배이고 배드라고, 진하더라고. 네, 맛도 깊어지고. 네. 여기 이제 보면 바닥에 보면 양파, 배, 네. 배추 네. 이런 거는 밑에 깔아 앉아 있거든요. 네. 양파도 보니까 다 깔아 앉아 있어요. 네, 깔아 앉아 있어요. 바닥에 줄만 있고 한 거. 이거는 배고 이거는 네. 양파 고 보니까 건더기는 다 버려버리고 저 국물만 하니까 손님들은 뭐 이거 뭐 뭘로 했는지 뭔 재료 했는지 잘 보시지. 저거 그래도 먹어보면 알죠. 자, 여기도 또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물창고죠. 이 보면 지금 여기 갈색으로 간 거 있고 녹색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녹쌀이라고 보통 메밀쌀이라고도 그러고 녹쌀이라고도 그러고. 지금이 이제 6월 하지니까 이 지금 메밀 색깔 요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네, 상당히 양호한. 요런 게 갈색들이죠. 네. 이런 게 갈색이고 옆에 있는 요런 것들은 녹색이거든요. 갈변이 된 거죠. 갈변이 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산소 노출이 되면서 산화되는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화합니다. 네, 노화가 그렇죠. 되고 나면은 말하자면 메밀이 원래 가진 맛보다는 단맛을 더 내게 되죠, 이게. 그리고 원래 메밀이 가지고 있는 그 수수한 맛은 이렇게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줄어들죠. 그렇죠. 그 지금 이게 녹살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이 그걸 지금 찍고 있는 게 6월 말인데 6월 말에 이 정도로 녹색이 살아있으면 보관이 상당히 잘 되고 예, 품질이 괜찮은 거다. 그럼 이걸 지금 재분을 한번 많이 안 빠야죠. 그리고 이 조금씩 소량으로 조금씩 빠가지고 아침에 재분해서 그날 저기 쓸 거 바로 면 만들어서 반죽해서 면 만들면은 최고지 최고. 지금 그 쌀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빻아서 이 자루에서 기 나온 놈 야는 뭐 메밀 아닐래 아닐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기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메밀. 이건 뭐 지금 이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하도 메밀 100% 막국수 이게 메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메밀살 색깔이 녹살 색깔이 이거 왜 하얗냐고 얘기하는데 시커먼 건 저는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해. 이분은 냉반죽이죠. 실제적으로 손님이 많을 때는 손반죽이 아니고 여기서는 기계반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복잡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냉반죽을 하죠. 지금 이게 메밀 이 물이 지금 이렇게 떠보면 이 색깔이 녹색을 약간 띠잖아요. 하루가 오래된 거는 한 그릇만 내려도 바로 빨간 이게 갈색 물이 돼버려요. 예, 이 물을 보면은 그 메밀 상태를 알 수 있어. 이게 어느 정도 메밀이 신선한지. 이 물이 다 끓을 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짜죠. 바로 반죽해서 바로 면을 내리면 대부분 저렇게 짭니다. 물기를 없애고 해도 국수가 안 끊어지니까 메밀 100%가 이렇게 색깔이 하얘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보셨던 동치미를 얹고 이 집의 특제 양념 보로쇠 물로 담은 보로쇠 고추장입니다. 이 차 사장 어머님이 지금 특제로 만들어서 비법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 맛이 굉장히 달싹하고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열무김치를 좀 얹어서 이렇게 드셔도 좋고 이 특이한 감자전 이게 비법이 있는데 씹으면 아주 가루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듬성듬성 작은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다 깨달았어. 올해 작년에 몰랐던 부분이 나와. 정말 단순한 건데 참 웃겨요. 정말 단순한 건데 왜 해가 갈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견이 되고 거기서 다른 깨달음을 얻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동치미만 해도 몇 년을 이렇게 연구합니다. 혼자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풀어내고 그러면서 감자전도 아주 독특하게 막국수도 혼자 공부해서 아주 독특한 고로스의 약수도 그렇고 이 집 가서 고로스의 약수, 메밀국수, 감자전 꼭 보십시오. 간판을 잘 보십시오. 옛날 공이 메밀국수입니다. 이 집에서 막국수라 그러시면 주인한테 한 소리 들을 가능성 많습니다. 이거
메밀이 어디 겁니까? 국내산입니다. 아니 아직도 국내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쌀 건데. 좀 비싸요 다른 것보다. 예.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국내산에? 아 처음부터 됐으니까. 처음부터? 네. 처음이라고 하면 몇 년 전? 몇 년 전입니까? 23년 전. 23년 전. 부모님이. 국산하고 수입하고 약간 차이 있는지. 몰라요. 뭐 수입을 안 써봤더니 모르지 뭐. 말 되네 진짜. 많이 지대하지만 이게 손에 감이 와요. 그러니까 좀 거칠거칠하지 않고 저렇게 차진 느낌? 아침에 맑은 물 받았을 때는 면이 빨리 익어요. 근데 많이 이제 담고 나면은 물이 걸쭉해지고 나면은 똑같이 시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벌써 이렇게 삶아지는 거, 이 면이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 거의 됐겠다 안 됐겠다 이게 나오죠. 조금 이집 면이 좀 무른 거 아시죠? 그렇죠. 좀 무러져요. 그래도 이제 손님들한테는 그래도 덜 익은 면보다는 좀 덜 익으면은 더 익으면은 부드럽고, 아, 그 부드럽고 또 이렇게 배탈도 안 나고 좋으니까 조금 더 익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시간 재본 거 없어요. 그냥 감으로. 저렇게 감아서 문제는 요 위에 걸어서 올릴 때 보면 이제 전국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집만 이렇게 해요. 반공이 이렇게 시키면 이 집에서는 그릇에 안 담아주고 이렇게 쇠 채반에다가 국수를 막국수를 저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전체적으로 3인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단위로 해서 조그마한 면으로 이렇게 해서 내는 집이 없어요. 이 집밖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예전 방식이죠. 아니, 야채. 자기 마음대로 양념 만들기 맛있게 드시는 법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겨자 양념 좀 넣고 계란 고명 넣고 김 곁들여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타래나 세 타래 한꺼번에 드시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갓이 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원도에서 갓 납니다. 요걸 갓김치를 강원도 갓이 여수갓보다도 오히려 맵고 맛이 더 진합니다. 크기는 좀 짧고 향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갓이 향이 좋아요. 칼칼하고 맵습니다. 이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막국수를 먹었고 지금도 이런 나만의 막국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맡깁니다. 어떻게 말아서 어떻게 드시든 그러나 이렇게 드시면 맛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국수 말아서 덜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수라는 데가 없네요. 막수 안 좋아요. 우리 집에 아, 막수 두 분 주세요. 우리 집에 막수는 없어요. 그 메밀국수라면 메밀이 100%가 메밀국수지. 예. 네. 원래 강원도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치, 옛날에는 저 뭐 밀가루 같은 게 구하기 힘들으니까 옛날에 집에서 다 메밀 농사 지어가지고 발방울로 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메밀국수 이렇게 괜찮은 리조트 하고 싶죠? 아야 같이 지금 보고기 가야죠. 어디를 가요? 잠깐만 왔다 갔네. 굉장히 무뚝뚝하지만 자기만의 메밀국수를 강원도의 옛날 메밀국수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게 간판도 옛날 공이 메밀국수입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홍천의 장원 막국수입니다. 허영만 씨의 만화 식객에 등장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천의 장원 막국수입니다. 이 집 수육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흰김치, 백김치, 그 다음에 이 집 육수가 상당히 평양냉면의 육수와 비슷합니다. 고기 국물을 사용하는 거죠. 김치 담고 있습니다. 백김치입니다. 일주일 전에 500통, 600통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하면 8월까지도 아마 지나본 것까지 해서 1200통인데 8월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시면 참 이게 보물창고입니다. 이건 한 달 전 거. 한 달 전에 해놓은 거. 사실은 잘 개봉 안 하는데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먹어야 맛을 알죠. 이건 맛이 좀 덜 들었어요. 아삭아삭하죠? 굉장히 색깔이 밝으면서 녹색이 그대로 남아있죠.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정말.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나 해결이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진짜 꼬박꼬박 세가면서 이걸 찾았는데 답을 찾을 길이 없었는데 정말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 해주셨어요. 이 메밀로만도 쫄면보다 더 쫄깃하게 만들 수 있다. 반죽만 잘하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시범을 보이시고 같이 이제 배워봤거든요. 근데 정말 되는 거예요. 식사다. 저렇게 살만한 면수가 마치 숲 같습니다.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뻑뻑하고 영양가가 많은 게 느껴지거든요. 막국수 하면서 이런 육수를 내는 게 평양냉면에 가깝게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육수에 좀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100%에 맞는 육수. 고기 육수에 채소를 이렇게 넣죠. 막국수 드시면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그러는데 그 포인트가 고추씨가 들어가는, 그래서 색깔이 붉지 않은데 칼칼하죠. 애기 아빠가 한 그릇도 정말 남한테 안 맡겼었어요. 지금 이제 어깨가 지금 다 마모되고 지금 여기 다 끊어지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진짜 좋은 면은요, 두 개를 같이 뻗어와서 하나는 물로 나가고 하나 비빔으로 나가도 한 잡을 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좋은 면. 난 그렇게 생각해. 또 그렇게 해와. 혼자서 하루에 200그릇 국수를 뺏는 면장의 이야기입니다. 어깨 힘줄이 여러 군데 끊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분이 육수까지, 고기 육수, 채소 육수 섞어서 고추씨로 칼칼한 맛을 낸 아주 독특한 막국수입니다.
비오는 날 임재호의 남북면허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마치 한옥 같은 느낌으로 해놨죠. 가격 한번 보십시오. 5,000원입니다. 2018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싼 메밀막국수. 제가 이 집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메뉴 중에 하나가 이 집의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이거 전지 수육이거든요. 근데 대단히 맛있습니다. 시어머님 때부터 하던 거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이분들이 시어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52여 년간 한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듬성듬성 썰어내는데 돼지고기가 모양은 흐트러져 있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돼지고기 수육하고 곁들여서 나오는 반찬들하고, 물론 상추나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다 조달한 것들이죠. 이게 5,000원짜리 100% 메밀 막국수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다 손했었죠. 농사 지으시면서 겨울에는, 그전에는 이제 하우스 이런 농사도 없으니까 네. 겨울에만 이제 이걸 시작했죠. 과수원을 하면서 한편으로 겨울 되면은 막국수를 뽑아주고, 그러다가 가게를 열고, 왜 남북면옥이냐, 인제군 남북면이 아니고 인제읍내에 남북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남북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남북면옥입니다. 그냥 짜지 않고 털어내는데 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뽀얀 메밀 국수를 보실 수가 있죠. 맛이 좀 변한 게 있어요? 그러면? 비빔은 항상 변하죠. 비빔은 항상 변해요? 물국수는 변화가 없어요. 음침이니까. 이게 이 집에서 사용을 하는 물국수용 동치미 국물입니다. 그래서 물막국수라 그러다가 동치미 막국수라고 슬쩍 바꿔놨죠. 오이채를 많이 올리는 게 특징이고, 저 밑에 보면은 동치미 무가 같이 있습니다. 저기다가 갓김치 저렇게 올리면은 이 집만의 맛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강원도 갓수고, 강원도식으로 겨우 내내 염장해놨다가 쓰는 갓입니다. 100% 메밀국수가 5,000원이거든요. 예. 저게 좀 남습니까? 남지요. 지금도 남는지 안 남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100% 메밀을 사용을 해서 만든 막국수, 메밀국수가 이 집에서는 2018년 여름 현재 5,000원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가성비로 전국에서 뜸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막국수가 좀 더 높은 가격이더라도 이 집 막국수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권오복 분틀 메밀국수입니다. 저는 이 집이 식당이 아니고 메밀연구소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분틀이라는 국수를 눌러 빼는 기계인데, 이 나무가 원목 그대로 형태입니다. 짜맞추거나 한 게 아니고 원래 휜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산 메밀 녹살 기준으로 20kg에 2017년에 무려 26만원, 2018년 올해 24만원입니다.
이게 직접 재분한 국산 100% 메밀 가루입니다. 자, 반죽을 하는데 반죽이라기보다는 물로 섞는 정도. 여기도 오랜 노하우와 비밀이 있습니다. 메밀 반죽으로 만든 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 공이 두 공이 이야기라는데, 한 공이는 대략 8인분, 지금 이거는 반 공이는 조금 넘는 것 같고 한 공이는 안 되는 양입니다. 이 나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흰 나무를 구해서 쓰고, 놀랍게도 이 모든 분틀들은 권호복 사장이 직접 만든 겁니다. 권호복 사장님 사모님입니다. 안주인입니다. 이게 분통 혹은 분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밀국수가 나오는 구멍입니다. 자, 저기다 넣고 이제 위에서 내려 누르면 아래로 메밀국수가 나옵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기에 기산 김중건이라는 분이 그린 국수 누르는 모양 아주 흡사합니다. 잘 보시면 국수가 아주 고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은 더 거친 국수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친 국수가 이 집의 특징입니다. 예전 방식, 분틀로 누르면 국수가 대략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안 재봤고, 딱 누르고 요래갖고 담궈갖고 10번 요래 누르면 딱 정확해요. 10번 헤아리는 속도도 모르겠고, 대략 제가 보기에는 1분 30초 언저리 삶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국수의 물기를 빼고 그릇에 담는 과정. 다른 집에 비하면 상당히 거칠고 모양새 없고 수수하면서 소박합니다. 이게 강원도 평창 횡계 출신의 권호복 사장이 만들어내는 15살 때까지 먹었던 국수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계란 재단도 없었고 깨도 저렇게 흔하게 뿌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국수에, 거칠게 만든 국수에 오이나 채소 조금 썰어 얹고 간장 조금 섞어서 먹었던 게 강원도의 원형 메밀국수 막국수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들한테는 여름철 별미 막국수지만 이 권호복 사장한테는 목숨이고 혼입니다. 읍면은 진짜 메밀의 참맛을 알고 메밀을 약으로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원래 옛날에 산골에서는 이 맑은 물에다가 이 메밀국수를 삶아 먹으면 구수한 게 이 국물이 숭늉 맛이 나요. 그래, 그 맛을 못 잊어서 하는데, 이 진짜 메밀 맛을 제대로 느끼시려면은
이 맑은 물에 삶아야 돼요.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안동의 건진국 씨입니다. 건져서 찬물에 한번 헹군 것. 지금 이 온면이라고 그러는 거는 경북지방에서 먹는 제물국시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국수를 넣은 다음 건져서 헹구지 않고 바로 먹는 것. 이 냄비채로 양념을 해서 먹습니다. 두껍고 넓은 국수가 상당히 거칠게 나옵니다. 메밀국수를, 막국수를, 냉면을 오랫동안 만들었던 분들도 이 온면국수를 보고는 기겁을 합니다. 물론 손님상에 내놓기에는 거칠지요. 메밀 향을 느꼈다는 분들은 대부분 소다 향을 느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집의 온면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메밀의 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박한 잘 끊어지는 국수에서 메밀의 향과 그 다음에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맛이 느껴지죠. 바로 내려서 끓여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겁니다. 지금 이 국수는 젓가락으로 못 먹습니다. 원래 메밀 맛을 느끼기에는 이게 좋아요. 근데 형태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수는 아니죠. 이렇게 툭툭 끓여져 있고 마치 뭐 같냐면 옥수수로 만든 올챙이 국수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메밀을 올챙이 국수로 만드는데 저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걸 꼴뚜국수라고 부른다. 꼴뚜국수, 꼴뚜국수라고 부른다. 메밀 맛이나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국수를 먹는 게 오히려 낫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이 고깃국이나 이런 거는 추석 때, 설 때만 먹는 줄 아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리고서는 시골에 삶이 고기를 구경도 못하고 고기가 뭔 고기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다가는 메밀국수 해 먹으면 구수한 게 그 맛을 못 잊어지잖아. 그래 그 맛을 못 잊어갖고 이제 메밀국수 장사를 시작했는데 요즘에 막국수 이런 데 다 손님들이 조미료에 길들여져 놓으니 이 메밀국수는 먹어지질 않는 거래요. 그래갖고 이 장사 시작하긴 했는데 어려운 것도 되게 많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없을 수도 없어요. 이 아니면은 별 해먹을 것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나는 국내산 순메밀로 이 순메밀국수 앞으로 계속 할 거래요. 강원도 산골의 국수에 대한 뜨거운 열망,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사람 손으로 직접 짜서 이렇게 어렵게 국수 모양을 만들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바로 그 강원도 산골의 원형 메밀국수, 전통적인 메밀국수, 권오복 분털 메밀국수에서 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